휘발유 가격이 99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까지 휘발유 가격이 인상되면 100일 연속 휘발유 가격 상승입니다. 지난 1월 6일 1933원 51전을 시작으로 13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 130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60원 61전으로 최고가 경신도 50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있다며 유통체계를 비롯해서 제도 개선을 통한 관리 방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기름값 안정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신흥국의 원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란 핵 문제 등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운전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천지TV 김세롬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